중2 영어 천재 이재영 5과 reading 1 본문 1 들어갑니다. 우리 5과의 이 본문의 제목은 The Right to be Different가 되고요. 그래서 right는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to be different가 지금 right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요. 해석할 때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to be different가 다를 권리 이렇게 됩니다. 제목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many ways, 42-year-old Joseph Palmer was an ordinary person. 자, ways 하면 뭐 방식, 어떤 측면 이런 뜻이 있죠. 측면면. 그래서 in many ways 하니까 뭐 많은 방식에서, 많은 측면에서 42살짜리 이 Joseph Palmer는 ordinary 하면 뭐 평범한, 보통을 이런 뜻이죠. 평범한, 보통을, 일반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되고요. 우리가 유의할 때 이제 일단은 ways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in many ways 할 때 many가 맞죠. 많은 방식에서, 많은 면에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42-year-old가 이 조셉 파머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 years ol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years ol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s를 빼고 여기 이 중간 줄로 대시 대시로 연결해서 42세의 이거죠. 42살의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요. 이 조셉 팔머는 ordinary 의미상 알아놓으세요. 평범한, 뭐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뭐 바꿔본다면 보통의 이런 거니까 usual. 또는 common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또는 뭐 general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혹시 이 뭐 비범한, 보통이 뭐 보통이 아닌 뭐 이런 뜻의 uncommon, 흔치 않은 이런 뜻이고요. 또는 extraordinary, ordinary의 반대로 비범한, unusual 이런 단어들은 의미상 오면 안 되겠죠. 반대어가 되고요. 자, 계속 갑니다. He had a job and cared for his family. 동사가 지금 두 개 왔어요. 첫 번째 동사 had, 과거로 오고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고 두 번째 동사 cared for, 또 과거로 왔죠. 그래서 그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care for가 여기서 돌보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의미상 같이 알아놓고요. 돌보았다, 그의 가족을, 이거죠. 돌보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cared for 왔습니다. 우리가 유의어 take care of 돌보다 라는 뜻이죠.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로 써본다면 took care of나 또는 look after 이것도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전치사 the after랑 연결해서 같이 외워야 되죠. 뭐 look for라거나 또는 뭐 look at 하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look after 같이 돌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았죠. But in 1830, after he moved to a small town in Massachusetts,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But으로 연결했죠. 그러면은 아, 여기 흐름이 바뀌겠구나, 반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1830년에 여기 after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절의 접속사 시작했죠. after부터 이 콤마 같이 부사절이고요. 하지만 그가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 작은, 한 작은 마을로 또는 도시로 이사간 후에 여기 전치사 to 어디 어디로고요. 여기서 moved가 이사가다 이거죠. 이사가다. 이사를 간 후에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여기 다시 주어 동사입니다. 그는 시작했다. to face difficulties. face는 일단 직면하다 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 begin이라는 시작하다 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고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face를 써도 되지만 facing 이렇게 써도 되죠.
계속 갈게요. Joseph looked different from other people. Joseph은 여기 지금 감각동사 look이에요. 감각동사는 뒤에 플러스 형용사 와야 되죠. 그래서 이 different로 와야지 혹시나 differently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형용사가 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고 혹시 differently 라는 부사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뭐와는 다르게 보이다 할 때 different from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뭐뭐와는 다르게 보이다. So Joseph은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다 이겁니다. 해석상 다르게 라고 해서 ly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Joseph을 제외한 뭐 다른 사람들 해서 other people이 오게 되죠. other 뒤에 보통 복수명사 이렇게 쓰죠.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 즉 무슨 말이냐면 콜론 땡땡 와서 다시 부가 설명했는데 He had a long beard. 어떻게 다르게 보였냐면 그가 긴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라는 점이죠. People did not like it very much. 자, 사람들은 did not like it.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많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it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long beard를 말하는 거죠. A long beard. 여기 화살표 각이 너무 기니까 it's a long beard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쓸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긴 턱수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다. The townspeople avoided the man with a beard. So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죠. 이거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avoid 피하다라는 뜻이죠. 피하다, 피했다. 그 남자, 어떤 남자? With a beard, 턱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를 피했다. 당연히 조셉을 얘기하는 거고요. They did not want to sit next to him. 자, 그들은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다. 무엇을 to sit next to him? 그 옆에, 그의 옆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뭐 여기 to 부정사는 굳이 용법을 따져본다면 이게 동사, want가, did not want가 동사로 쓰였고 to sit이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명사적 용법. 당연히 힘은 조셉 파머가 되죠. 조셉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they는 the townspeople이 되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They even whisper behind his back, what is he trying to hide?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왔죠. 심지어가 왔으니까 추가적인 느낌이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그 옆에 앉는 것도 싫어했고 심지어 추가적이고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whisper 속삭이다 라는 뜻이죠. 그의 등 뒤에서입니다. 그의 등은 당연히 조셉의 등을 말하는 거죠. 조셉을 말하는 거고요. 그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그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거지? 노력하는 거지?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he도 당연히 조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거지? 하고 본문 1이 끝납니다.